아까보다 훨씬 더 낮은 게요. 아까는 쉽게 으르렁거렸지만 이제 괜찮다, 그죠? 어머니 조금 더 가까이 갈까요? 두 손 강아지한테 내밀어 주실 거고요. 어머니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? 이렇게요. 네, 냄새 맡게 해주세요. 냄새 안 맡아도 괜찮아요. 일어나 주시고, 이번에는 아빠 팔짱 끼고, 오른쪽 팔짱 끼고 아빠 보호자님을 김치냉장고 옆까지 쭉 데리고 가주세요. 엄마가 데리고 간다는 느낌이어야 돼요. 네, 정말 보호자님이 좋아서 싸우게 된 거니까 노력하셔야 돼요. 지금 언제까지 있으셔야 되냐면 꼬리가 덜 요동칠 때까지 있을 거예요.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엄마 보호자님은 나 정말 좋아했거든요, 그죠? 그때 오른발로 살짝 밀쳐주세요, 어머니. 잘하셨어요. 네. 여기서 엄마 보호자님이 저 친구한테 막 이뻐해 주시면서 양보를 잡는 순간 둘이는 터집니다. 쭉 꽉 잡으세요, 아버님. 잘하셨어요. 엄마 보호자님 손바닥 보이면서 이쪽으로 쭉 걸어와 강아지하고 강아지 사이 딱 가운데 서시고요. 잘하셨어요. 이쪽 친구한테 손바닥 보여주신 다음에 천천히 걸어와 주세요. 네. 그 다음에 우리 따님 팔짱 끼고 따님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실게요. 훌륭하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한테 손바닥 보이신 다음에 괜찮아? 괜찮아. 어머니. 괜찮아. 자, 저 한번 저 보시면 너가 괜찮았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. 나 괜찮아. 나 괜찮아를 표현해야지 이 친구가 그래서 나도 괜찮구나라고 이해해요. 괜찮아. 잘하셨어요. 이번에 여기에 우리 따님 앉혀주세요. 엄마 앉지 말고 손바닥 강아지한테 왼손바닥 보여주고 이번에는 아빠 보호자님 여기 앉혀주세요. 그 다음에 엄마 보호자님은 딱 중앙에 서주시고요. 서주시고요. 네, 좋아요. 네, 강아지가 가까이 오려고 그러네요. 한 발짝 가까이 갈까요? 네,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밀칠 거예요. 잘하셨어요. 한 발짝 더 가까이 갈게요. 잘하셨어요. 네. 아, 네, 잘하셨어요. 네. 그리고 저 사이에 앉아주시겠어요? 훌륭해요.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또 보호자님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. 잘했어. 엄마 보호자님 두 마리 안 싸운다 그죠 지금? 성과가 있어요. 네. 일로 와 모찌야. 모찌. 일로 와 모찌야. 모찌. 근데 얘네도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. 뭘 처음이라, 이런 상황을. 뭘 처음이야. 참 너무 안타까워요.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.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짓짓 싸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. 나중에는 같이 어딘가 어딘가에서 잘 거예요. 어머니 열심히 해주세요. 괜찮아요. 어머니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쉬운 일이 아닌데. 사랑만 주는 보호자가 아닌 믿음을 줄 수 있고 이제부터는 조금 단호하지만 사랑 줄 수 있는 모찌 시루 콩이 좋은 관계로 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